바쁜데. 장 쓰세요, 어르신. 아니, 저도 뭐, 땅땅땅, 저도 뭐, 안 좀 먹어도, 저도 먹고 안 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 건배해야지. 아, 저는 운전사라서 안 돼요. 이게 운전 사람인데. 아, 예, 예. 그거는 한잔할게요, 어르신. 아, 저도 아니잖아. 예, 예. 예. 와, 거기 노란 게. 아이, 좋은 거네. 아이, 뭐. 이빨 주세요, 이빨. 그래, 이빨 줄게. 뭐, 이빨, 고추장 같아. 아, 좋네. 나무 했다고 주시나 보다. 건배. 아이고, 예. 건배. 건배. 아유. 그 양지 바르네, 같이. 아, 맛있네. 내게 선이지만 농사 잡는다고 아프게 따위 농사니까 부지런 사람이야. 근데 아군 선이 아주 선을 제대로 가지고 따운 줘요. 선생님 개기울 따위거든요. 이거 뒤에 콩이 팔릴까 말까. 맞죠? 옛날에 이게 좁다 백 머리에 약간만 사람인데 뭐 농사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은 군대 갈 때 빼놓고는 여길 떠난 적이 없다. 담은 것도 적어서 군대에 갔다. 군대 몇 년 근무하셨어요? 몇 년? 4년. 야. 옛날 정년 살던 6개월이 안 될까. 요새는 6개월 아니고 누가 뭐 담그러 갔는데 난 3년 6개월 사는 사람이야. 아, 6.25 끝난 때라서 그런가? 6개월 끝났어. 6.25 무렵이잖아요. 그때 그 이북이 쳐들어가 유교사람 온 유대가 그치 그치 그때 전투 그래가지고 그 내가 김우가 있다가 우리 형님 군대에 가서 돌아갔어. 그다음에 유교사 들어가서 또 빼다 가가지고 전투 막아. 아니 잠깐. 네. 이거에서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잠깐 잠깐 이제 때는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죠. 같이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엄청 대들간 입장이. 그 다음 뭐 냄새끓으면 되는데. 맞아요. 아, 얼음도 잡다, 이거. 네, 알았습니다. 잡다한 건 맞네. 저에게 다 먹을 사람들 아버지들 연대는 적성 뭔데. 곧견다. 집을 하지지 뭐. 그 다음 하지가지고. 엽전 아닌가, 이거? 옛날 엽전이지. 옛날 엽전? 예, 옛날 엽전이지. 옛날 엽전이 잖아. 엽전이 잖아. 아이고. 어제 그, 입원했던 사람이 어르신 집에 나무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나무가 없다고. 저는 온 사람도 부르가, 제가 경도 부르가 더 안다. 아버지 집에 고르산 들어온 엿도 다 들어납니다. 결혼 안 됐다. 저거 좀 더 줘봐요, 좀 더 마시게. 맛있네. 맞아,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난 논술 안 먹잖아. 그거 다 마시면 나. 오늘 그래도 같이 와가지고 나무를 많이 했어요. 혼자 하려면 힘들어. 이 저는. 오늘 형님. 형님이, 어. 지금 이건 대대기야. 근데 괜찮다고 장난이 있었어. 옛날 장성이지. 그중에 군대, 뭐지, 집주한테 장난을 했다. 그, 전남의 연인사, 뭐, 장난이지. 그래가지고, 이, 개발 돼가지고, 지가 되게 늦었다. 정원이 상당 괜찮다, 있지. 아. 그거는 대비 개선이었어. 맞아요. 삼척 경찰고, 그, 행당원도 이렇게 전남의. 옛날 삼척에 경찰서 두 개 있었다. 장성하고. 그, 그래가지고, 두 개 있는 게야. 그것도 이, 당근 운전 옆에 경찰 탈등 내목이지야. 여기는 저, 태백경찰서 소속이었어요? 예, 그건지. 뭐, 일생님 걸러 갔어요? 아, 그럼 내가 그 뒤에 그거 받는 사람인데. 면상 게. 그래가지고, 당선이 막 무슨 사이 되어가요. 경찰서 본사람입니다. 없어요.
옛날에 대배이 좀 살았다 하니까 그 우리 형님 그 지금 그 받았어요. 남도 그 병원에서 전에 그 먹을 줄에 그 받았어요. 게다가 이 삽들 광방이 막 옛날 장성 잘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대부지가 이만이면 해가지고 책을 먼저 됐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어디로 갔냐 어디에 도와달라 그냥 경도 왔어. 대부지가 먼저고 도와달라 책을 먼저 줘. 그래가지고 근데 경찰서는 사실 나는 감독자는 잘못다인데 그렇게 따져서 나왔지. 그래서 제가 세 번 됐어. 여섯 번 잘 봤어. 지금 박정우 씨가 그렇게 됐어. 아니, 옛날에 삼척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있는 것도 다. 아, 새벽을 뛰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인물 괜찮은 도구에 있잖아. 그 대비 관광 무지 없지. 이제 관광 뭐한다 뭐 이 석권이 잠깐 중하고 끝났네. 근데 이제 연탄 잡았어. 연탄 그래가지고 잡던 지금 뭐지 잡던 물어본 것도 대로 뭐지 또 넘어갔다니까. 삼석이 누나가 내가 주는 날 방 주는 날인데 또 넘어갔다. 정말 끊겨. 지금 국경선가 저분 나오죠. 그냥 싸우잖아. 삼단 삼단 국경도 없어. 정국이죠. 그럼 대방 국경이 심화 두 개 다 있지 않니고 어떤 작품이 아닙니다. 맛있네. 뭐 형자네. 짜고 짜고. 내가 정말 망했잖아. 우리 어르신 좀 짜게 드시라고. 아니 나는 그 어쩌다 이 아 그런 건 좀 견해를 못해. 그 김밥을 튀겨 먹어도 맛있네. 뜯어먹어야 되지. 이때는 좀 잡초초가 이 뜯만 넣고 와야지. 이 여자는 고기 꽈놓고 아니 난 고등어 생먹으러 할 수 있더라고. 이거 고기 꽈놓고 옆으로 가면 부를 것 같아. 어르신 고등어 좋아하세요? 뭐, 그러니까, 거기 꽝, 장기로 간 거야. 저기, 부산하다고 그런 장기로 간 거야. 나나 싫어. 뚫은, 그런 꽝 먹으면 안 먹겠네. 뭐, 간장하고. 이 대북의 장면이. 이 감도, 감이 짜잖아. 감이 짜라요. 짜지. 뭘요? 감. 이 옛날 전쟁이 맞을 거야. 알만 맞아. 맞았는데 불편이 어떻게 먹었어요? 아이고 근데 우리 동막으로 이러니까 이 대본이 중국이었다니 이 자식이 감동을 저 감을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 없다. 맞을 것도 우리 사진도 그만한데 뭐 말도 뭐 하나게 말도 아닙니다. 저가 백제만 중국 보냈거든요. 백제만 지금 단전 때문에 진짜 그랬다. 단전 때문에 뭐지? 돈가스 사냐? 또 돈가스 사왔다니까. 내가 저거 뭐냐 늙은 거 가지고 웅 난다고 이 가구에서 뭐 먹으려고 힘들기는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안 흔들었어. 오물타고 여미타도 하나 있어야지. 근데 거기서 안 되니까 지금 물이 안 된다. 그럼 니가 왜 이래 저거? 그 세미 거 있어요. 대장 문면 내는데. 감나무 있는데 거 있다니까.
거기 한 2m 30cm 생긴 거. 고라니 그거 생기잖아. 곧 생긴 거 있어. 이쁘진데 그거. 어디 올라갈게 오늘. 집에 내려가 계실 때 술 많이 못 땄었죠? 난도 안 마, 넘절 한 거 뭐가. 저 먹으면 아들이 뭐라 그러지? 만만 탔어. 아경물들이야. 그때 절대 안 돼. 중간에 돈 막는다니까 나가지 못해요. 본인 같은 거. 그것도 삼절째는 최고 많아. 그건 아들한테 아버지가 더 불안하다. 그래서 안 보려고 막 신발을 그냥 전집이라고 전집이라고 이거요? 끌로 다 파가지고 그렇죠 맞춘 거야 아까 전집 전집이라고 그냥 내가 이 깨져서 좀 내가 손가 내가 손가 정리 정리 너한테 왜 마음에 안 와요? 밥 한 거야, 그냥, 끌로. 끌로, 조개로 먹고, 이제. 때만 있을 것 같아. 저거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나는 무슨 말이 고통이 나네. 기분이 무슨 말이 조개 땄을 것 같아. 무슨 무슨 말이 적은 거 같아. 이게 두개 번은 진짜 기분이 나네. 예, 저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데 할머니 오늘 집을 몇 개 배웠대요. 할머니는 난 그냥 그런 사람 생각났어. 아들도 정말 상당히 이번 사건이 너무 생각났어. 그동안은 곤장 먹으면 이용했다니, 엄청난 놈이야. 우리 아들은 곤장 탔습니다. 곤날이? 아니, 우리 장남이 동생 탔었거든. 장자 아들하고 정글가 그런 동네, 그다음 싸우면. 아, 이지만 또 제가 서울대 가고 갈게요. 일본이 서울대 갔어. 우리 아들이 곤대에서 젖는 부위를 찾을 부위였지. 동성본 아들인가 그 부위에 이렇게 쫄려 있거든. 나서 주인자 곤대에 드세요고 자고 있고.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전주가 좀. 그래, 갑시다. 응? 옛날 건데. 그건 내가 이렇게 가본다고 교사님이 말한테 이상한 거 그런다 내가 명을 낳았다 이 집이 이쪽으로 이건 살다가 너무 가운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 같아
뭐지 못하는 게 창문 안에 비켜서 저 모양만 눈물 좀 보냐 안 들어가 전부 막힌다니까 이게 잘 닦으면 좋다 전부 저기 고추방에 들고 자, 예상대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다행히 여러분 이제 보시겠지만 나무를 꽤 많이 했어요, 형님하고. 자, 바닥에 약간 깔려 있는 정도였는데 이 바닥에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이만큼 했습니다 지금. 오호, 비가 점점 많이 오네. 가야 돼요.